네, 국내 연구진이 난청 치료에 줄기세포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해 냈습니다. 이식된 청각 줄기세포나 퇴화된 청각신경을 재생하기 위한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충남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박용호 교수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감각신경성 난청, 이게 먼저 어떤 질환이고, 그동안에는 왜이 치료가 어려웠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면 소음이나 약물, 아니면 노화 등또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달팽이관 안에 유모세포 손상과 신경 손상이 원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세포들은 처음에 태어날 때 발생이 끝나게 되고 더 이상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구적인 난청을 초래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 난청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어떤 연구들이 진행돼 왔습니까? 실제 치료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 경도 및 중등도 난청의 경우에는 잘 아시지만 이제 보청기를 많이 적용을 할수 있죠. 예.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듣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공와우 수술을 통해서 청력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러한 외부 장치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면 이제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난청 치료에서 이제 줄기세포 적용이 많이 국내외로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뭐 청각에 중요한 유모세포라든지 신경세포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예. 만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세포가 있더라도 생체내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죠. 그 이유는 일단 이식을 하기가 어렵고 예. 이식해도 달팽이관 내에서 이제 생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아무리 좋은 줄기세포라 하더라도 달팽이관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이게 이식도 어렵고 그 이후에도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번 연구를 통해서 달팽이관의 세포를 이식하는 데 성공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연구를 진행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 연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달팽이관 내에 세포를 이식할 수 있는지 또 이식된 세포를 어떻게 적절한 위치에 생존하고 생착이 될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인데요. 예. 실제로 가장 큰 문제점은 머릿속 깊숙이 있는 달팽이관의 수술적인 방법으로 접근은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이식된 세포가 달팽이관 내에 생존할 수 있느냐, 생착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달팽이관 안에 림프액이 들어있게 되는데, 예. 그 림프액이 굉장히 높은 칼륨 이온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어떤 세포가 있더라도 그 높은 칼륨 이온 조건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그 달팽이관의 줄기세포를 이식을 해서 이것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걸 밝혀내신 겁니까? 네, 일단 동물에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예. 실험 동물에서 이제 난청 모델을 만들고요. 그 달팽이관 안에 있는 림프액을 전홍도의 칼륨 이온을 가진 림프액으로 이제 관류를 시행하고 예. 그 이후에 이제 세포 이식을 했는데요. 이식을 하더라도 이제 생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포 사이의 간극을 좀 넓혀서 원래 조직에 생착이 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걸 환자들에게 그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연구들이 진행돼야 될까요? 실제로 환자에 적용하기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난청의 경우에도 어렵지만 조심스럽게 줄기세포 적용 가능성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내다보고요. 네. 앞으로 이런 연구 분야에서 줄기세포 이식과 또 하나 이제 같이 돼야 될 거는 신경 재생이 같이 유도가 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충남대학병원 이비인후과 박용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